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G2와 스플라이스의 두 번째 세트가 끝났고 G2가 승리하면서 1-1 동점이 됐네요. 일단 1세트, 2세트 모두 스웨인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고 2세트에서는 G2의 스웨인이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캐리해버렸죠. 맞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스웨인이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 그게 G2의 이득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벤픽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G2의 경우에는 탑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원더에게 공격적인 픽을 계속해서 쥐어주고 있고 반대로 스플라이스의 경우에는 오드 암네가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의 컨셉은 바텀 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적인 픽을 쥐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드 암네의 장기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원더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압박을 G2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세트는 그게 승리로 이어지게 됐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벤픽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정글로도 바꾸고 탑으로 스웨인 챙겨오면서 승리 가져간 G2. 그리고 말씀드린 스플라이스는 계속 탑에서 좀 탱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세트 연속해서 사이온을 탑에 썼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뱀픽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카밀 막고 있었거든요. 원더의 카밀을 막고 있었는데 이 카밀을 열어주게 되면 원더는 카밀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스웨인을 뱀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예. 이게 결국 카밀 막으면서 상대방 카밀을 막겠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후반 스플릿 푸시를 약체화시키겠다. 난 어차피 탱커 가져갈 건데 상대가 카밀 가져가서 후반에 밀면은 막아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한타에서도 예. 상대방 카밀이 일단은 이러니 저러니도 상대방의 메인 챔피언 하나를 잘 묶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스플라이스의 컨셉은 딜러 캐리거든요. 원딜 캐리이기 때문에 그 원거리 딜러가 편하게 딜을 넣기 위해서는 카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 밴을 스웨인으로 돌려버린다면은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웨인 카밀 둘 다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다른 라인이 또 풀리는 거다 보니까 야, 일단 지금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스플라이스가 됐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뱀픽을 하면서 탑에게 좀 다시 오도암네에게 공격적인 픽을 지어주게 되면 또 탱커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짜온 컨셉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상대방이 예상했던 실력보다 더욱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플라이스도 약간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2는 계속해서 같은 픽을 가져가고 있어요. 같은 컨셉의 픽인데 약간씩만 수정하고 있고 이번에 2세트에서 일단은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비슷한 뱀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초반부터 계속해서 양코스가 4레벨부터 용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용을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합니다. 스플라이스는 너무 오브젝트를 쉽게 내주고 있어요. 이게 본인들이 갱킹을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허무하게 정글만 돌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용을 가져가는 그림이 연출되다 보니까 스노볼이 굴르고 굴르고 구르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먼저 용고풀을 가져가는 건 G2였습니다. 결국 스플라이스도 용 챙기면서 따라 붙었었는데 두 번째 세트에선 그런 그림이 나오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타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을 가져갈 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세트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전에 이미 용에다가 나머지 오브젝트 차이로 경기가 기울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스웨인이 와가지고 전장을 휘저어버리면서 제대로 스플라이스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자, 과연 이번에는 또 블루 사이드가 되는 팀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스웨인을 블루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근데 스웨인 진짜 밴해버리고 네. 카밀 열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카밀 열어주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카밀 라이즈, 카밀 탈리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후반 운영에 상대방 바텀 뚫어버리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긴 하거든요.
좀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한 곳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예. 한타에서는 분명히 원거리 딜러가 위험하긴 합니다만 카밀이 결과적으로 다른 챔피언의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혼자 들어갔다가 혼자 녹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약점이 있는 챔피언이죠. 그런 걸 놓고 참 보면은 스웨이 정말 좋은 챔피언이에요. 딱히 약점이 없어요. 예. 이니시에이팅이 부실하다는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다른 챔피언으로 약간의 CC만 보태주어도 이니시에이팅이 되는 편인데다가 한타 때 딜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적어도 8.5에서는 스웨인이 정말 정말 좋은 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라인 통틀어서 네. 1티어 픽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미드에서도 한번 쓰였고 탑에서도 한번 쓰였고 이렇게 라인도 스왑을 할수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예, 더욱더 유동적으로 잘쓸수 있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그 스웨인이 어디로 갈지, 과연 누군가 가져갈 수 있을지부터 포커싱이 될것 같은데,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죠. 자, 왼쪽이 G2, 오른쪽이 스플라 있습니다. 자, 자크와 자야 배난 G2, 카직스와 카밀 배난 스플라이스. 여기까지는 그대로예요. 예, G2는 2세트랑 완벽하게 동일한 밴으로 갔습니다. 그럼 스플라이스도, 예, 탐켄치 밴해줬네요. 여기서 스웨인이 아니라 스플라이스는 2세트 때는 예 올라프 밴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근데 이번에는 와디드의 탐켄치를 밴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스웨인보다 탐켄치를 자르면 우리가 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예,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탐켄치도 의미가 있는 게 G2의 조합이 딜러의 비중이 높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위험이 너무 커요. 리스크가 커요.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탐켄치기도 하거니와 맵을 넓게 쓰는 것도 탐켄치기 때문에 조합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잘라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스플라이스에서 올라프를 가져갔네요. 예, 절지가 올라프를 선픽으로 가져갔네요. 자, 오늘 보여준 올라프의 플레이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갔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양코스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죠. 방금 전에 사이온으로 상당히 고생했기 때문에 나르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G2가 스웨인을 미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탑 다른 거 쓰면 된다는 겁니다. 나르니까 나르에 맞춰서 말이죠. 자, 양코스는 한번더 스카너 그리고 쓰레쉬 가져가는 G2네요. 그렇죠. 쓰레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바로스가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쓰레쉬 스카너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NA에서 그팀 리퀴드에서 멋진 쓰레쉬 플레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아니요. 아, 클러치죠. 죄송합니다. 클러치 클러치 게임이었죠. 게이밍에서. 예, 예. 미라의 스카너가 대박이었죠. 그런 스카너와 쓰레쉬 연계를 보여줬었던 클러치 게이밍이고 그와 똑같은 챔피언을 가져간 G2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스카너 잘하는 거는 증명했고 또 와디드가 쓰레쉬 잘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쓰레쉬는 모든 서포터가 다 잘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서포터의 교과서 같은 픽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약간 당연히 하는 그런 챔피언이죠. 예, 예. 모든 서포터들의 기본적으로 익히고 들어가는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밴페이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플라이스는 라이즈 픽에 이어서 카시오페아를 밴을 했고 아지르까지 일단 미드 쪽으로 밴카드를 썼습니다. G2는 알리스타 밴에 이어서 다섯 번째 케이틀린 밴을 했네요. 자, 이어지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루스를 뺏어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그런데 일단 모르가나. 오. 상대방에 쓰레쉬와 스카너가 있으니까 모르가나 가져가면서 좀더 원거리 딜러의 폭을 넓혀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G2가 바루스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바루스 말고도, 그쵸, 진 가져가도 되는 거고, 사거리 길게 길게. 후반 바라볼 거면 트리타나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지금 선택은 진 쪽으로 갈것 같네요. 계속 올려두고 있습니다. 오늘 야나는 진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진이 어느 조합에 사용해도 무난하다는 거고 맵을 넓게 사용하는 G2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조이 조이를 가져왔습니다. 예. 분명히 8.5에서 어느 정도 상향을 받은 조이이긴 한데 예. 우리가 봤던 그 8.5의 조이는 패배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오랜만에 보는 조이예요. 경기력으로 증명하겠죠. 그렇죠. 이기면 할 말 없는 겁니다. 턱즈 조이 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스플라이스 또다시 시비를 가져가면서 앞라인부터 제거하는 그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시비르 사거리가 짧다 보니 스카너를 때리는 게 아닌 이상 스웨인 사거리 내에서 딜해야 되는 그림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스웨인 상대로 정면에서 딜 넣다가 체력 압박을 많이 받으면은 갑자기 진이 전멸 4타로 마무리하는 그림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한타 터지고 게임 터지는 거고요. 여건 스플라이스 상대의 모든 픽을 보고 다른 챔피언이 다 밴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시비르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경기 내에서 증명해 내야 되겠죠. 꽝 붙어서 인파이트로 싸우면은 스플라이스가 유리하고 멀리서 계속 코킹가하면서 상대방 체력 깎아내고 꽝 들어가면은 G2가 유리합니다. 코킹으로 깎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후반 한타에서 중요한 구도를 점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G2의 포킹이냐 아니면 스플라이스의 인파이팅이냐. 자,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한 걸음 먼저 결승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2대1이고요 매치 포인트예요. 이번 게임 이기고 네 번째 세트까지 그대로 승리 가져가면은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3-4위전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스플라이스의 조합과 약간 다른 게 예? 스플라이스도 여태까지 탑에 매번 든든한 탱커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번엔 나르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탱킹력이 우수하지도 않고 이니시에이팅도 애매합니다. 정글러도 올라프예요. 후방 간다고 스플라이스가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후방 가도 몰라요. 이거는 구도를 어느 쪽에 잘 잡느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만큼 스플라이스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보다 더 초중반에 집중을 해야 되겠군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좀 반반 가는 그림으로 가서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좀 밀렸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밀리면 안 되는 것이고 반반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겠죠. 네. 예. 후반 한타는 아마 비슷한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시비르의 궁극기 지원을 받은 나르가 얼어붙은 망치로 상대방 앞라인 때리면서 싸움을 억지로 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니시에이팅 걸려면 뒤틀 정도는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에 있는 스플라이스네요. 아니면 이제 모르가나의 속박이 갑자기 들어가면 싸움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은근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그렇죠. 예. 당연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느릿느릿한데 피하기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지금 초반부 들어갔어요. 혼자 있는 야코즈거든요. 네. 맞추긴 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찌됐건 맞긴 맞았지만 잡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 레드 버프를 카운터 정글한 스플라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 바텀 듀오도 눈치 많이 봐야 되지 않나요? 뒤로 올라프까지 뛰어올 거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 당당하게 지금 라인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싸우죠. 예. 어차피 이거 올라프가 바텀 뛰어와도 올라프 손해야. 안 와. 자신만만하게 상대방 동선에 방해해주고 갑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세트에 나왔던 올라프랑은 시작이 많이 다릅니다. 초반에 조금이지만 정글 동선에서 이득을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깔끔한 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카너가 초반 정글링이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올라프가 무리해서 아군의 레드로 뛰는 게 아니라 블루부터 챙기고 동선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카너는 상대 레드 카운터 정글 못 가요. 전멸 없기 때문에 도끼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드암네가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서 위치 확인하고 있죠. 이거 분노도 잘 차 있습니다. 예, 저 눈으로 확인했으니 왜 핑 찍히는 거고 완전 편하게 움직이는 이거 리절스의 올라프가 되는 건데요. 예. 더 들어가진 않고 바위계까지만 잡고 귀환할 것 같네요. 자, 그만큼 양코스의 정글링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6레벨 늦게 찍습니다.
뭐 요즘은 스카노의 6레벨이 중요하다면 바로 갱킹 간다 이런 그림이 안 나오지만 그만큼 성장세가 올라프에서 뒤처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프가 동선을 좀 더 넓게 넓게 쓸 수도 있었는데 나름 빡빡하게 돌았네요. 다른 정글 캠프를 돌면서 온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카운터 정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버프만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다른 것도 챙겨가긴 했지만 깔끔하게 그쪽을 다 정리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늑대랑 두꺼비 먹으러 가고 있죠. 예. 자, 우리 탑 쪽에서는 네, 이번에도 네, 원더 선수의 쓰레쉬가 라인 쭉쭉 밀어넣고 있네요. 이번에는 오도암네가 라인 전 단계에서 좀 더 편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 나르를 가져갔는데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 진짜 원더 선수의 그 스웨인이요. 죄송합니다. 예. 오도암네 전혀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고 양코스는 3레벨이에요 지금. 레벨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정글러. 일단은 바텀 무난하게 푸시하면서 G2가 슬금슬금 기회를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프는 지금 이제 정글 돌만큼 돌았으니까 정글에서 아이템 사오고 시야장악 들어가고 미드 압박, 바텀 압박 시작하겠네요. 자, 그리고 그게 추가 이득으로 이어지게 되면 완벽히 울라프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좀 보였던 올라프가 승리하는 그림은 이렇게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려서 승리했었거든요. 올라프가 승리하는 그림은 그거밖에 없기도 합니다. 네. 예. 그거밖에 없기도 해요. 올라프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판테온 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판테온에 비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프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판테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확 들어오는 그런 설명이네요. 예. 예. 되게 흡사해요.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절지가 그렇죠. 정글 이득 바탕으로 해서 먼저 드래곤 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지용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예. 어우, 속박 히트했어요. 당장 바텀에서 라인 주도권도 스플라이스가 먼저 라인 넣으면서 잡아왔고요. 그리고 약간 의아한 게요, 이게 모르가나가 분명히 상대방 쓰레쉬의 카운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르가나가 나올 때는 항상 케이틀린과의 시너지를 생각해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11호와의 시너지는 별로 없죠. 속박 맞춰봐야 부메랑 맞추는 게 다예요. 그렇죠. 멀리에서 탁탁 치고 빠지는 그런 플레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케이틀린은 덧깔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카싱이 이번에는 저 그 콩콩이가 아니라 봉인 풀린 주문서를 들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자, 탑쪽 지금 옆에 사이드에는 와딘까지 좀 해주고 있는 오드암네 선수고요. 자, 카싱은 지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야난 선수의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레귤러 시즌에서의 지금 모습과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가 밀리는 거는 상대방 보트가 그만큼 강하니까고 데미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안정적으로 딜 잘한다는 거죠. 자, 니스키까지 들어와서 정글링 좀 방해해줬고 뒤에 절지까지 있어요. 일단 올라프를 가져갔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 아, 빗나갔네요. 이러면 애매하죠. 예, 이러면 애매하죠. 이러면 애매하죠. 자, 와디도 안 빠지고 계속 견제해주고 있고요. 스플라이스도 이거 무리하면 큰일 나요. 예. 예. 지금. 예. 양코스.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쟀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실드도 못 벗겼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 생각보다 좀 아까운데요, 궁극기가. 예. 지금이다, 응?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궁극의 모자라도 찍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살짝 기분 나쁘죠. 개인적으로 저는 저 상황이 되면 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탑. 어? 자, 깨끗히 넘는 상황이에요. 메가나르라서 아, 근데 너무 잘 미네요. 메가나르라서 이동기는 부실하거든요. 근데 나르로 깔끔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네요. 스펠도 쓰지 않고
깔끔하게 회피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끄럽다는 게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저들이 많아요. 지금 들기 안 좋죠? 이게 가장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는데요. 짜증 나는 부류가 예. 본인이 그런 실수하면은 남한테 핑을 무지하게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끔찍하거든요. 당해보면 약간 그 핑 찍는 게 신경질적이에요. 오. 예. 그러면서 채팅까지 해주면은 금상첨화죠. 왜 호응을 안 해주세요? 이런 말 나오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오, 막 예. 벌써 답답하네요.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합니다. 오. 다 이기던 게임도 지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가 물음표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오우. 비슷해요 물음표랑. 예. 야, 꿈에서 볼까 무섭네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사소한 스크린샷 좀 짧은 스크린샷이 있었고요. 저 지금 니스키가 아래쪽 내려왔는데 옆에 뭐가 없죠? 돌파물이 없습니다. 예, 라이즈가 바텀 라인 쪽을 슬쩍슬쩍 봐주고 있으니까 G2의 보디오가 안전하게 빠져나가요. 그 와중에 와디드 보세요. 경험치도 안 먹어요. 나 랜턴 줄게. 위험하면 일로 와.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진짜 뭐랄까 희생하는 예, 그런 정신이 투철하네요. 그 자식을 위해서 일단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이게 사랑합니다. 예, 저는 서포터들이 정말 이미지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요? 예.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참 신기해요. 잘해 실제로 지금 해줬잖아요, 그렇게. 잘 보듬어 주니까 이제 어머니 같다. 아니, 제 생각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관계거든요, 보디오는. 이해타산이라고요? 예. 보디오끼리 사이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당 와디 제가 사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쇼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실제로 다를 수도 있다. 예. 이게 약간 애증의 관계가 정답인 것 같거든요, 보디오는. 서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해요. 근데 약점도 잘 알고 있고 자주 싸웁니다. 보디오들 보면은. 자 그리고 탑쪽 네. 한 번도 옆으로 밀쳐 체력 좀 많이 빠져 있는 오드맵 얘기네요. 도망가죠 나르는. 자, 거리가 거리가 네 안 되는군요. 뭐 눈앞에선 이제 굉장히 친한 척하고 그래도 네. 실제로 뭐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게 보디오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둘이 라인전 같이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라인이다 이거. 예. 오. 올라프가 일단은 잘 막아줬죠. 근데 예? 폭즈 폭즈? 미련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련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미련을 잘 버려야겠죠. 예. 욕심내면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유인을 잘 해서 올라프의 궁극기 뽑아낼 수 있었네요. 네. 자 바텀. 자 근데 코베 어우 결국 구매랑 다 맞추면서 체력을 많이 뺐네요. 그리고 서포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일단은 예. 바텀 먼저 뛰어가네요. 스플라이즈가 탈진고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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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도 오고 스웨인도 오고 나르도 오고 난리 야, 났어요. 난리 났어. 조이만 못 와요. 조이만 못 와요. 야나 한번 당겼고요. 네. 조이만 못 와요. 조이 이제 와요. 조이 이제 와요. 네 와디 잡혔습니다. 이거 네. G2 잘 싸운 것 같은데요? 자 결국 네. 시간 끌었고 조이 왔다는 거고요.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해로운 골 잘 맞췄어요. 두 발 야 깔끔하네요. 코베 네. 코베 아. 코베 살았어요. 코베 살았고 우드 없네. 우드 없네. 마무리가 어려워 보이죠? 살아갔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G2가 이득 봤습니다. 상대방 챔피언 하나 더 잡아냈고 타워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죠. 예. 자, 좀 꽉 막혀있던 것 같은 상황에서 점수를 좀 챙겨오는 G2가 됐습니다. 한번 용도 노려보나요 G2? 방금 예. 한 4초 남았었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바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졌었고요. 여기서는 야난이 센스있게 암무빙을 치면서 모르가나의 속박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극기가 끊기게 되었고 와디드 랜턴 타고 돌아오면서 포지션 재정비 이후 들어오는 퍽즈까지 완벽했죠. 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싸움에서 메가나르가 되지 못했으면은 스웨인보다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가나르가 되더라도 나르가 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었죠. 네 결국 약간 더 맞아줄 수 있는 좀 더 맞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됐군요. 자 한타에서 승리 가져가면서 네, 1000골드 앞서게 된 G2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짬이 나서 얘기를 하자면 서포터가 그 부모님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없는 살림에 쥐어짜내서 와드를 살 땐 그랬는데 이제는 서포터가 돈 많아요. 아, 뭐 예. 그렇긴 하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부유해졌죠. 희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시켜요. 와드 안 산 사람 색출해내거든요. 오. 오히려 군기 반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약간 그 예전에는 부모님이었다면 그런 좀 행복한 같은. 아 뭐 예, 제가 군대 다녀오진 않았지만 아, 그런 예.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가만히 있는 걸 못 봐요 아군이. 뭔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키는 게 게임에서 필요한 플레이 아닙니까? 애매해요. 아 애매한가요? 네 애매해요. 오. 매번 도움이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군요. 굉장히 의미 없는 거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시야장악 밀리면 일단 아군 보고 뭐라 해요. 일단 뭐 와드를 왜 이렇게 안 사냐부터 네. 시작을 하겠죠. 이게 네. 모든 라이너들의 핑계거리가 주로 있는데요. 서포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는 시야장악을 안 도와주니까 시야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정작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와드 안 살 때 많습니다. 우리 팀 애들 왜 핑거 안 사냐. 끝나고 나서 보면 서포터인데 핑거 두 개 사고 그래요. 어 그렇죠.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정체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네. 오. 서포터들 죽으면은 그런 식으로 팀타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 일단 싸움 나요. 싸움 지금, 나요. 지금 이거. 네 그냥 나르가 멀거든요. 그쵸. 그냥 못 들어가요. 어, 그리고 이어서 손해가 더 커지는 것 네. 같은데요. 아니 나르가 뭔데 스플라이스가 싸움을 걸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였죠. 그렇네요. 그리고 카싱 이거 카싱 블루 사이드 아니면 레드 사이드입니다. 네. 4대5로 죽었어요. 싸움을 거면 당연히 지는 거였고 예. 스플라이스가 싸움 걸려다가 아차 싶어서 뺐지만 위쪽에 있는 보티오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포탑까지는 가져갈 것 같은데 가져가고 그냥 빠질 수 있나요? 네 빠지네요. 그리고 그 사이 G2는 다른 라인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플라이스가 동선상 자연스럽게 드래곤 가고 있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티오를 내줬어도 챙길 거는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스플라이스는 이럴 거였으면 그냥 보티오 처음부터 안 내려가고 챙겼으면 됐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프는 네. 갔는데 아 물려버려서 전령이랑 탑 1차 타워 주고 미드 1차와 용까지 교환할 수 있으면 별로 나쁠 거 없었는데 예. 덤으로 보티오를 내어주게 되었죠. 아, 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줘버렸네요. 싸움의 설계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G2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데 싸움을 걸러왔으면 당연히 받아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스윙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8.5 패치 이후에 LCK, LMS, NA, EU, NLPL 통틀어서 25승 8패다. 말도 안 되는 승률이라는. 와 사기네요. 왜 밴을 안 했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지금까지는 스웨인 오늘 승률이 100%입니다만 이번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 정도 승률이 나오면은 밴 해주는 게 스웨인에 대한 예의예요. 열어줬다가 이제 스웨인한테 당하게 되면 정말 감당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자 이쪽에 전령 쓰면서 G2도 미드 포탑 밀어줬습니다. 자 2차 포탑까지 좀 긁히고 있는 중이고요. 자 야난과 와디드는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배날 때 보면은 예? 그 시각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조이가 너프 당하기 전에 승률이 저 정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그로는 훨씬 많이 끌었어요. 히데의 오피다. 조이 그 당시 승률 50% 근처였습니다. 스웨인 보세요. 눈에 보이는 타격감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다이브 다이브 오. 예? 자 전멸로 네, 빠졌고요. 라이즈 때문에 아 완전 녹았습니다. 예, 라이즈도 오고 있고 지금 야난 살아갈 수 있나요? 야난? 충분하겠네요. 자, 예 꾸역꾸역 살긴 했지만 모든 스펠을 쓰고 지금 살아간 거고요. 와디다 하나 내준 거면은 G2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달아서 탑 1차 타워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G2도 스플라이스의 탑 1차 타워 체력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봐서 밀어낸다면 이 손해 어느 정도 메꿔낼 수 있겠죠. 예. 손해를 보긴 봤지만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 만한 큰 타격은 아니라는 거군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스플라이스의 설계였습니다. 예. 그냥 타워 체력이 얼마 없으면 원래 정석 중에 정석이 그 타워 지키러 가는 거예요. 미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방비할 거 뻔하니까 다 같이 몰려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스플라이스가 잘 숨어 있었고 깊게 들어온 G2를 잘 잡아냈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나르가 두꺼비는 챙기지 못하게 좀 딴지를 걸어준 스카노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위개까지 가져가고요. 어느새 지금 대지용 두 개째 챙긴 스플라이스. 다음 용도 대지용입니다. 세 번째 대지용은 여지도 주면 안 되겠죠? 자, 위쪽 라인 클리어 서로 해주고 있고요. 골드 차이는 크게 나고 있진 않습니다. 얼마 안 나고 있어요. 천 골드 정도. 자, 아직까지 폭체가 플레이하고 있는 조이는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는 스웨인. 아, 이번엔 예,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천연계시 외치면서 역으로 라인 클리어? 방금은 그냥 조이 스킬 한 대 맞자마자 바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플라이스가 좀 더 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지트는 어? 얘네 생각보다 쓸 거 많이 썼네. 일단 한번 빠지지 뭐. 하면서 라인 관리하러 갔습니다. 저 당장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다음인데 무리할 거 없어요, 지트 예. 입장에서는. 천천히 천천히 라인 관리하고 몇 번 두들기다 보면은 안전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플라이스는 그냥 죽이 싫으니까 싸우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힘 빼고 저러면 못 싸우죠. 예. 아, 강타 싸움 양코스 잘하네요. 어, 그리고 이어서 자 들어가 보는데 이것도 살랑살랑 힘 빼면서 상대방한테 압박 넣어주는 거예요. 너네 궁극기 써라 하는 느낌인 거죠. 네. 예. 자, 재우기만 하고 추가 스킬 연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탑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주요 경로에 와딩은 돼 있어요. 자, 무리하지 않고 내주는 선택을 하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일단 나르가 바텀 1차 따라가면서 타워 개수는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양날도끼가 나와서 나루도 이제 어느정도 세거든요? 근데 스웨이는 두번째 코어까지 나왔네요. 그렇네요. 양날도끼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급이 다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루 어느정도 할만합니다. 일단은 스플릿 계속해서 그런지 레벨링에서 앞서고 있어요. 돌아가서 똑같이 두번째 코어 아이템 맞춰온다면은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나르가 스웨인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 그리고 지금 왼쪽 위에 대지용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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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조이도 오고 스웨인도 와요. 자, 깨뚫기 네. 지금 G2가 합류가 훨씬 빠르거든요?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끄트머리에서 야 성공했네요. 잘 빠져나갔네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11을 갈 때 탑 스플릿 합니다. 자, 웨이브 타워 안쪽까지 밀어넣었죠? 이게 G2가 잘 노린 것처럼 보였지만 스플라이스도 생각보다 큰 손해 안 입고 잘 빠져나갔거든요. 라이즈 궁극기 정도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유체화 정도인데 봉인 풀린 주문서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요.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대지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바다용이네요? 이 다음의 용까지 바라본 건가요? 아마 관전상 좀 표기 오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지 자막 오류였다고 하네요. 예, 일단 G2는 LCS의 인간미 G2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대지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한 감이 느껴질 것이고 스플라이스는 땡큐죠. 바다용 하나 정도는 지금 와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내주고 본인들 성장할 만큼 성장한 다음에 한타 살짝만 이기면 돼요. 대승까지도 필요 없어요. 살짝만 이기면 바론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G2는 골드 차이 많이 안 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나르로 밀치면서 빠지고 있고 오드암네. 이거 스웨인 궁극기 빠지면 한번 싸워볼 만도 해요, 나르도. 예. 근데 확 들어가진 않네요. 예, 일단 지금 점프가 없기도 하거니와 언제든지 진이 먼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르도 무리하진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론 쪽 일단 시야 주도권 지금 G2가 잡고 있습니다. 바위계도 챙기고 자, 재웠고요. 스킬 연계! 어우, 계속 애매하게 통통별이 안 들어가네요. 라이즈? 뭐 맞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이거 퍽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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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 스카노가 있긴 한데 지켜줄 수 있나요? 아, 세네요. 네, 세네요.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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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르와 스웨인 둘 다 순간이동 끊었고요. 예. 또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나르가 일단 스웨인 쫓아내곤 있는데 다른 스킬 연계 안 될 것 같고요. 딱 여기까지네요. 양 팀 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스플라이스가 좀 더 성장을 한 다음에 조이를 노려서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한탈하러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두 번째 딜템까지도 먼저 맞춰준 진이고요. 전멸이 없는 절주에 올라픕니다. 이거 퍽지 좀 깊은데요? 전멸을 들고 있다지만 이거 좀 많이 깊은데요? 예, 지금 사방에서 예. 스플라이스가 많이 오고 깊은데요? 있어요. 한 번 더 전멸? 예, 2단 전멸 대박이네요. 예, 겨우 살아는 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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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빨리 도끼 던졌으면은 죽었네요. 오, 그렇네요. 위험했네요. 예.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예. 롤바타에서 보던 장면 여기서 볼 뻔했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펍즈가 전멸 두 개 있으니까 과감히 나간 거지만 본인 전멸 쓰게 됐어요. 그냥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바론 쪽 시야 잡으려고 하니까 G2 들어와서 또 방해해주고 있죠. 자, 탑 쪽 웨이브는 지금 조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플라이스는 바텀 라인부터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 한 번 더 노리고 있는데 이번엔 스카노도 와 있어요. 이거는 G2의 설계예요. 라이즈 저기서 숨은 척 가야죠. 예, 조심히 있다가 가야죠. 네, 진짜 없는 척. 어? 어, 끊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군 부르죠. 아군 부르죠. 자, 옆에 절주도 와 있고 정면에는 모르가나인데 예, 그냥 가야겠네요. 예. 어, 그리고 지금 바론 쳤습니다. 바론 때렸어요. 바로 때렸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스플라이스의 본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쇼거든요. 싸우려고. 그렇죠. 아, 예. 이렇게 이걸 노린 거예요. 쇼였어요 이거는. 아, 요도 한 대가 너무 예. 쉽게 죽었습니다. 저거를 진지하게 칠 리가 없거든요. 예. 근데 나르가 기웃기웃 하다가 물려버렸습니다. 자, 우리 절지는 포식자 쓰면서 빠르게 빠졌고요. 나르 죽었으니까 바텀 웨이브 관리하러 가면은 바론이거든요. 근데 올라프 아래 있네요. 네, 그러면은 오, 노대 정글로 안 와? 또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쇼예요. 치긴 치는데 하나 더 노리는 거거든요. 예. 쓰레쉬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터졌네요. 어? 예, 스킬 빗나갔어요. 그래도 잡아냈고요. 네. 아, 사용 성공. 자, 라그나로크 빠졌습니다. 이제는 귀환하면 되죠. 진짜로 쳐도 되는데 이제 진짜로 치면은 너무 위험해요. G2도 여기까지만 하고 빠져 나갈 겁니다. 치명상까지는 입히지 못했지만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그렇죠. 주요 챔피언들을 한 번씩 잡아냈으니까요. 자, 그리고 비어있는 블루는 니스키가 챙겨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두 번이나 낚시에 성공한 G2였습니다. 여기서는 예. 바론을 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불러들이기 위함이었어요. 판단력을 뺏기 위해서였죠. 우리 바론 치는데 너네 안 와? 하지만 사실은 바론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낚시 플레이를 위해 치는 거였고 네. 나르가 일단은 확인하러 갔다가 허무하게 잘리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낚시합니다. 와디드가 안 왔거든요. 그리고 폭즈가 밖에서 혼자 바리게이트 치는 척 하면서 와디드 진출해서 잡아내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코베가 생각보다 반응이 늦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르의 순간이동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바로 빠지죠. 오, 얄미워요 G2.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득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플라이스 이번에 우리가 친다. 근데 이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어, 일단 뛰어가서 스카노 자, 전멸 뺐고요. 네. 그럼 다시 G2가 자리 잡고 또 낚시할 수 있죠. 오,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태그가 됐습니다. 네. 진영 바꾸기. 자, 시야를 천천히 잡으면서 일단 바로를 때리고 있진 않고 있어요. G2 퍽즈가 밖에서 어그로 끄네요. 자, 그 사이 때리고 있어. 어, 나르 어? 해롱 쿨쿨방을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커튼콜 네. 열었습니다. 자, 견제 계속 넣어주고 있고 바론 봐야죠. 나르 너무 아파요. 네, 절주 전멸 쿨이 네.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근데 올라프라서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예, 어거지로 네. 말이죠. 나르 네, 이거 난리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플라이스 난리 난 것 같아요. 자, 스플라이스 그 사이 위쪽 원더 전멸 빠졌습니다. 예, 바론 G2가 가져왔고요. 예. 아래쪽에서 예. 오, 오도함래 실패해요. 살아갔어요. 니스키 들어왔는데 와디드 살았고요. 예, 양코스 랜턴 타고 살아나갔고요. 빠져나가는 그림이죠. 이건데 오도함래 벅쥬 솔방울이 예, 살아나갔습니다. 오, 저거 죽었으면은 팀워크에 금 갔을 것 같아요. 네, 살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좀 위험했죠. 살짝이라기보다는 많이 위험했는데 예. 퍽지 잘 살아 나왔습니다. 사는 게 어딥니까?
이게 원래 급하면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나부터 살고 봐야죠. 여기서는 야, 스플라이스의 진영이 너무 넓게 퍼졌어요. 상대방이 사거리가 워낙에 긴 조합이었고 이곳저곳에서 스킬 날아오다 보니까 안 맞느라고 피하느라고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론 스틸을 노려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고 라이즈가 그 와중에 딜을 잘하긴 했습니다만 G2의 나머지 챔피언들이 앞에서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서 이득을 볼 수 없었죠. 예. 여기서는 나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고자 했으나 스웨인의 스킬에 맞았고 아 솔방울 정말 위험했는데 네 범인은 네 범인은 와디 되었네요. 다잉 메시지로 쓰레쉬 적힐 뻔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오, 와디드는 야난만 잘 챙기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서포터는 팀원 팀 전체를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글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라인전 단계에서 서포터를 찾진 않거든요. 정글러를 찾지. 그렇긴 하죠. 예. 약간 그 내 자식만 좀 커버하면 된다는 건가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죠. 아 내가 할 일? 예. 오 지금 야코 좀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 사이 미드포탑 밀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G2가 당연하게 가져가는 수순이고 스플라이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상대방에게 포인트 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11의 네번째 코어까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일단 이번에도 시간이 필요한 스플라이스가 됐다는 거군요. 그리고 시비드가 잘 크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플라이스의 조합이 이니시에이팅이 생각보다 부실해요. 반대로 G2는 사거리가 길고 도망을 잘 가는 조합입니다. 이거 스플라이스가 아이템 나와도 유리하진 않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람용 챙기고 있는 G2죠. 옆에서 마디드가 응원을 좀 해주고요. 자 챙기는 데는 아무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갔죠. 아직까지 바론 버프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추가적인 타워 이득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아, 지금 종이 아, 수면 맞았죠? 예, 너무 성가신데요 종이. 예, 여기서 커튼콜 열면서 또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니시에이팅은 부실한데 상대방 사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고 있어요. 포킹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구도거든요. 스플라이스 이번에 억제기 허무하게 내주게 되면 경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내주진 않았는데요 조금씩 데미지가 누적은 되고 있어요. 이게 미드 바텀 동시 압박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밀리기 직전인데요. 예. 미드 밀렸습니다. 바텀은 체력 절반이에요. 포탑 조이가 타워를 잘 미는 미드 챔피언이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밀어버렸죠. 예 평타 한방 한방이 퍽퍽퍽 들어갔어요. 스플라이스 정말 어예 그래도 오. 야난 체력은 잘 깎았어요. 예 야난도 무리하면 안되죠. 정말 힘든데요 스플라이스도 지금. 이게 열고 싶어도 나르기 때문에 전멸이 필수이고 지금 나르 전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오죠. 올라프가 열자니 들어가자마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G2가 때리는 거에 대해서 피하고 못 피하면 맞고 계속 뒤로 밀리고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상대방 스킬 피하면서 미니언 정리하고 앞에서 견제하는 상대 챔피언 깎아내서 도망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자 일단 이제는 곧 있으면 나르 전멸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어지는 대체 상황에서 좀 다른 그림을 스플라이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G2는 그 나르만 조심하면 돼요. 나르만 조심하면은 어지간히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11의 프리딜에 전멸당하는 그림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하나만 보는 데는 G2가 굉장히 편하군요. 그리고 스플라이스의 경우에는 그 나르 대박이 아니면은 상대방 추격해서 잘 때려도 전부 다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살아나갈 그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잘 잘라내던가 모르가나까지 잘 들어가줘야겠죠. 네, 존재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스플라이스라는 겁니다. 바론 1분 30초 남았고요. 스플라이스가 슬슬 미드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 하지만 랜턴
이런 게 있으니까 공격적인 움직임 계속 취하는 거고 예. 체력 야금야금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야금야금을 계속 당해서 손해를 보고 네. 있는 중이고요. 커튼콜 너무 좋았죠? 네. 또 이렇게 11회에 궁극기를 빼버리면 스플라이스가 이니시에이팅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2가 치고 나가서 다시금 포킹할 각을 만들고 있고요. 네. 마침 바텀 웨이브도 밀어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라이즈가 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탑 딜 누적하고 있죠? 나르 뒤에서 왔는데 밀기 밀었어요. 예, 이제 분노가 안 차있는 나르거든요. 네. 나르 사용 성공? 정으로 풀었습니다. 아니 손으로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 나르! 어유 네. 이 정도면 나르가 뒤에서 어그로 끌어서 상대방의 스펠은 잘 뺐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분노 다 찼거든요. 체력 채우고 오면 이제 분노가 끝이라는 거고 이니시에이팅 못 걸어요. 자 계속 이 안 좋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G2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있네요.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여기서 무리했다가 우리 한타 패배하면은 상대방이 바론 챙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론 챙기고 다시 가자 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얘기해주신 대로 좀 정비한 뒤에 다시 바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사이 라인 관리하면서 일단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스플라이스고요. 자 뒤부터 시도인 겁니다. 먼 거리에서 계속 견제해주고 네, 일단 있어요. 일단 바론 치겠다. 공간 왜곡! 이거는 근데 묻지마 바론이거든요? 왜 너무 안 되죠? 예. 너무 위험한 바론이죠? 그렇네요. 네, 물어봤어야 됐는데 네. 이러면은 아. 바론을 내줄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옆에서는 원더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기만 해라 아주. 모두 없네. 네 와드 하면서 쏙 빠졌고요. 이거 대치만 하면 G2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G2가 일부러 안 치죠. 예. 얘네 라이즈 궁극기 없어. 운영으로 우리가 흔들 수 있다. 미드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자. 그러니까 올라프만 파견 보내는데 알고 있어요. 뻔해요. 뻔해요. 딱 걸렸죠. 딱 걸렸죠. 네. 나루 없네. 나루 11위 있어요 옆에. 11위 있어요. 11위 있어요. 여기서 폭주가 잘리면 폭주 잡히기 직전 잡혔어요. 네. 아니 이게 잘리면 또 이상해지죠. 네. 네. 바로 스플라이스 속도를 좀 내고 네, 있습니다. 뒤에서 열고 있는데 지금 열고 있는데 어? 오히려 스웨인이 물렸고 네 결국 원더 다급하게 빠졌고요. 네, 이거 좀 애매합니다. 물론 스플라이스도 지금 무조건 유리하게 바론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컸으니까. 예. 그래도 하나 잡았으면 기회죠. 네 더군다나 지금 스웨인의 악의 승천까지 빠졌기 때문에 파괴력이 다릅니다. 일단 쳐요. 와디드가 맞췄지만 아무도 안 봐주고 있고 이거 진영 갈렸습니다. 지투 진영 자. 갈렸어요. 진 오 근데 한 명 잡고 나르 이어서 두 명 잡았어요. 예, 와 진이 그래도 두 명이나 잡아냈습니다. 네 이어서 예, 코메 와 이걸 이렇게 잡네요. 야나니 한 대 다 했네요. 그렇네요. 혼자서 아니, 다 쓸어내버렸습니다. 와 플라이스가 바로는 챙겼는데 네, 에이스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야 진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가지고 박수를 못 치는데 박수를 치고 싶네요. 예, 야난이 이번 시즌에 지난 로켓에서의 행보에 비하면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 한 번에 털어내네요. 그렇네요. 아 4대5를 이렇게 그냥 한타 때 원딜 어떻게 캐리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네요. 넥서스 파괴됩니다. 제제 와 대단합니다. 네, 퍽즈가 죽으면서 G2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뻔했어요. 네. 근데 야난이 퍽즈모까지 다 해줬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됐네요. 엄청납니다. 워낙 잘 성장한 진이었고 거기다가 완벽한 포커싱, 스킬샷, 스펠 활용 등등이 겹치게 되면서 이걸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스웨인 승률 100% 라이즈 승률 0%입니다. 그렇네요. 라이즈는 다 졌네요. 야, 그러면서 G2 스포츠 스플라이스를 상대로 2대1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결승전 갑니다. 아 퍽즈 너 그때 왜 솔방울 터뜨렸냐. 야 이런 말 한 거 아닐까요? 예. 야 퍽즈 미안해 그러니까 어. 괜찮아 이겼잖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솔방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래도 이겼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기면 뭐든지 재밌어요. 네. 예. 졌으면은 약간 표정도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G2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세트만 더 잡아내면 결승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과연 네 번째 세트 G2가 이기면서 경기가 마무리될지 아니면 스플라이스가 이기면서 2-2 마지막 5세트까지 가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네 번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O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